보자. 5학년 1학기에요.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서남북 끝단을 보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살기 좋은 우리 국토 두 번째 시간. 아름다운 우리 국토예요. 기후가 나오네요.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을 볼 건데 기후의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기후인데 기후의 정의가 뭐냐면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요. 지속적이에요. 계속 또 평균적인 거예요. 그런 대기, 공기를 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평균적인 대기의 상태를 말해요. 기온은 뭐, 하루 같은 거할때 기온 많이 쓰잖아요. 오늘 낮 기온, 아침 기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온은 조금, 뭐, 반년이면 반년, 1년이면 1년 동안 보면 기후가 거기 따뜻하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대기 상태를 말하면서 기온, 강수량, 바람 등을 기후가 포함하네요. 그죠? 강수량, 바람도 포함하는 거야. 뭐, 기온은 당연한 거고. 그지? 맞죠? 기온과 강수량과 바람 등을 포함한다. 기후도에서 하나의 곡선으로 연결된 곳의 기온은 모두 같대요. 기후도에서. 이런 게 뭐, 우리, 요걸 등온선이라 그래요. 기후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후의 특징을 알수 있어. 기후도를 보면은 기후도라는 지도가 있나 보죠. 그죠? 이런 등온선이 있는. 그지? 맞죠? 자, 우리나라의 기온과 강수량은 계절에 따라 달라요. 기온은 기름이 있으면 더 좋은데. 여기 있네. 1월하고 8월 게 있네. 이 선은 온도가 다 같다라는 거네. 마이너스 10도네. 그지? 맞죠? 여름에 볼까요? 뭐, 강수량도 볼수 있어요. 여기는 450mm 이상이 오는 진한 때는. 그지? 비가 많이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옅은 거, 이런 데가 옅잖아요. 여기는 200mm 이하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조금 오는 거고. 겨울과 여름을 비교해 보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네. 그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은 대충, 우리 인천하고 서울을 보면 요거 24도지, 이렇게 연결된 게. 그지? 여기가 24도. 대충 24도 나오네. 그지? 그리고 겨울에는 인천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거 봐라. 여기가 마이너스 4도지, 이렇게. 그지? 맞아요? 마이너스 4도 대충. 그지? 대충. 그지? 맞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기후도예요. 강수량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기온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와서 기온은 그 기후도를 보면 1월이 춥죠. 기온은. 그지? 8월보다 강수량은 8월이 많은 거 보여줬죠. 그죠? 1월에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강진이라는. 가장 높은 것은 서귀포예요. 1월달 거 한번 볼까요? 자, 1월달에 가장 낮은 게 마이너스 16.1도 찍은, 그죠? 여기가 백두산이잖아요. 여기는 중강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이에요. 원래는 여기가 더 추워야 되는데, 여기가 더 춥네요. 그죠? 여기가 뭐라고? 중강진이에요, 여기. 다음에 가장 따뜻한 데는 제주도에서 여기
유세 서귀포 감귤 1월 달에 6.8도고 여기는 마이너스 16.1도예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중강진이 가장 춥고 1월 달에 가장 높은 곳은 서귀포라는 거 봤어요. 같은 위도일 때 동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1월 기온이 높다. 동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자. 같은 위도일 때 겨울을 한번 볼게요. 이게 같은 위도지. 이게 위도 상 북이 38도 선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같은 위도일 때 그지 대충 강릉하고 인천 볼까요? 강릉은 마이너스 0.4도인데 인천은 마이너스 2.1도예요. 여기가 인천이 훨씬 더 춥죠? 맞아요? 강릉이 따뜻하네요. 원래 같아야 되는데 온도 차이가 많이 나네. 그죠? 여름에는 인천은 25.2도인데 강릉은 24.6도예요. 여기가 더 추웠는데 여름에는 여기가 더 덥네. 그지? 여기는 같은 바닷가이고 내륙 지방을 하면은 내륙은 육지의 가운데 안내자. 그지? 그게 내륙 지방이거든. 내륙 지방이면 어디를 비교하는 게 좋겠어? 이 춘천 같은 데 비교하면 좋겠지. 그지? 여기 춘천은 마이너스 4.6도야. 겨울에 어때요? 내륙 지방이 동해안보다 훨씬 추워요. 여름에는 춘천이 24.6도고 강릉이 24.6도예요. 그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위도일 때 동해안 지역이 그죠? 1월 기온이 높아요. 춘천보다 높았어. 맞죠? 봤어요. 울릉도, 제주도, 동해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1월에 강수량이 많아요. 어디? 울릉도, 제주도, 동해안 지역은 1월 달에 여기 파란 게 많은 게 여기 파란 게 동해안 지역에 많지. 비가 많이 온다라는 거야. 제주도도 파라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남해안 지역은 파랗죠. 그죠? 독도도 파라죠. 잘 보면 울릉도 독도도 파랗죠. 그죠? 1월 달에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죠. 그죠? 외워야 돼요. 비가 많이 옵니다. 자, 울릉도 제주도 동해안은 1월 달에 어때요? 강수량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바람을 볼게요. 우리 기후 뭐 봤어요? 기온 봤죠? 그 다음에 강수량 지금 체크했죠? 그죠? 이제 바람을 볼 거예요. 바람은 우리나라에 따뜻한 바람이 봄에 불어온대요. 일단은 봄과 가을은 따뜻한 바람이 불겠죠? 미지근한 바람일 거야. 굳이 얘기하면. 그지? 근데 여름에는 뭐겠어요? 더운 바람이 일단 불겠죠. 그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자, 지도를 바람에 대해서 보자. 우리나라 이렇게 봅시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적도예요. 적도. 우리나라 밑에 여기가 위도 0도 적도예요. 여기가 인도네시아고요. 그지? 맞아요? 자, 겨울에는 무슨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적도, 그러니까 겨울에는 북쪽의 시베리아에서 시베리아 지방이에요. 북쪽의 시베리아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요? 차가운 바람이에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 시베리아 지방이 어디냐면요. 이 몽골 위에 여기 이렇게 반달 모양이죠. 그죠? 여기 바로 바이칼 호수예요. 바이칼 호수. 되게 크죠? 우리나라랑 비교해서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바이칼 호수 이 주변을 대충 여기를 뭐라 그래요? 시베리아라고 그래요. 여기를. 원장님도 요만큼인지 이만큼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대충 여기 근처를 뭐라 그래요? 시베리아라고 그래요. 시베리아는 여기 뭐 만약에 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여기는 다 물이니까 습하겠죠. 여기가 습할까요, 과연? 안 습하겠지, 여기랑 비교하면. 그지? 그렇죠. 이 시베리아 쪽에서 북서쪽이죠.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춥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굳이 따지면 건조해요. 알겠죠? 건조해요. 여름에는, 북쪽에 시베리아에서 차가운 바람으로 기온이 낮아져요. 그리고 눈도 많이 내려요. 그 눈은 일단 건조한 바람인데 눈도 와요. 이렇게 이 바람이 바다 건너다가 습기를 머금고 오면은 눈도 내리는 걸 거잖아요. 그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 여기에서 불어오는 더운, 일단 여긴 덥겠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습하겠지? 바다라니까, 그지? 덥고 습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이렇게. 이쪽에서 일로. 알겠지? 이쪽에서 일로. 이렇게. 응? 그래서 어때요? 비가 많이 와요. 덥고 습하다고 그랬어요. 봄과 가을은 지금 중학교 가면 이쪽에서도 불어오고 이쪽에서도 불어오고 이 여기에서도 불어오는 거세 가지를 더 배우는데 지금 초등학교 처음 단계라서 대충 배우는 것 같아요. 알겠지? 응? 일단은 따뜻한 바람이 봄에는 불어올 거예요. 가을은 봄이나 가을이나 어때요? 둘다 온도는 비슷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봄일 때는 우리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가을에는 서늘한 바람이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같은 거예요. 그죠? 봄바람이나 가을바람이나 똑같죠? 그죠? 다음에 지역별 기온 차이 볼게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생겼죠? 그죠? 옆으로 긴 나라는 아니잖아요. 동서로 긴 나라는 아니죠, 절대. 그래서 남북으로 길어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동서로 길지, 그지? 맞아? 위도 차이가 커요. 위도 차이가 커요. 남북으로 기니까 위도 차이가 커요. 어떻게? 이 제일 남쪽에 있는 이 서기, 어저께 이 밑에 뭐 있다라 그랬어? 마라도 있다라 그랬지? 이 여기는 북쪽 곳은? 기억 안 나? 서쪽 곳은 그건 서쪽 곳이고요. 북쪽 곳은 그쵸. 유원진하고 마라도와의 차이는 그죠? 위도 차이죠? 그죠? 그리고 비단섬하고 독도의 동도랑은 그죠? 경도 차이에요. 경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좌우로. 그죠? 그래서 위도 차이가 크면요, 남북의 기온 차가 커요. 알겠죠? 자, 기온의 동서 차이도 커요. 동쪽과 서쪽 차이도 커요. 비슷한 위도의 동해안 지역이 서해안 지역에 비해서 동해안보다 서해안이 춥죠? 그죠? 해안 지역이 어디?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 보다 어때요? 겨울에 따뜻해요. 어디가? 해안 지역이랑 동해안 쪽이 더 따뜻해요. 알겠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또 어때요? 시원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욕탕에 가면요. 목욕탕에 가면, 대중목욕탕 가면, 찜질방을 가면, 그 목욕탕 안에 난방 안 하죠? 그냥 거기 탕 속에 그 열기로 따뜻한 거 아니야? 그죠?
그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 바닷가 근처는요, 이게 얼지 않았잖아. 그지? 그리고 이 육지는 지금 어때요? 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데 옆에 있으면 어때요?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이 따뜻한 거예요. 내륙 지방은 추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동해안이랑 서해안 비교하면은 여기는 바다가 얕아요. 황해안은. 응? 여기는 깊어요. 물이 더 많으니까 어디가 더 따뜻해야 되겠어요? 동해안이 따뜻한 거예요. 알겠지? 여기는 되게 낮아요. 알았지? 여기는 막 몇천 미터에 7, 8천 미터까지 들어가요. 여기는 우리 그 뭐지? 무슨 배 가라앉았잖아요. 그지? 세월호 가라앉았던 게 30몇 미터라고 그랬던 것 같아. 그나마 깊은 데인데. 알겠지? 뭐, 이 동해랑 비교하면 몇천 미터랑은 그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 지역이 내륙보다 따뜻하고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더 따뜻한 거 얘기했어. 동해안이 더 깊어서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동해안에 위치한 강릉은 차가운 북서풍을 맞아주는 태백산맥하고 수심이 깊은 동해의 영향으로 비슷한 위도에 있는 인천이나 춘천보다 겨울에 덜 추워요. 강릉이 인천, 춘천. 인천은 같은 강릉은 동해안에 있는 거예요. 알겠지? 강릉은 여기 있는 거고요. 인천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톡까놓고 얘기하면 강릉이 위도가 높으니까 더 추워야 되지, 인천보다는. 그지? 맞아요? 근데 왜 인천하고 비교를 하면은 태백산맥하고 태백산맥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준대요. 그리고 또 수심이 깊어서 동해안이 수심이 깊어서 어때? 인천은 태백산맥도 없고 수심이 얕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릉보다 추워요. 겨울에. 알겠지? 그리고 춘천은 수심도 없고 태백산맥도 없어서 추운 거야. 알겠지? 물도 없어. 수심이 깊은 거 둘째 치고. 그죠? 춘천은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있죠? 그죠? 춘천이죠? 그죠? 자, 우리 산맥이 있는데요. 인천이 여기 있고, 강릉이 여기 있고, 춘천이 여기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 산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태백산맥이라고 그랬죠? 인천이 여기고, 춘천은 대충 여기고, 강릉은 대충 여기야. 그지? 근데 아까 시베리아 저쪽.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온다라고 그랬죠? 응? 이게 북쪽이고 서쪽이잖아요. 북쪽과 서쪽 사이가 북서풍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강릉은 이 뒤에 있으니까 이게 높은 산맥이 막아주겠어? 안 막아주겠어? 바람을 막아주죠. 왜 강릉이 왜 따뜻하다고? 태백산맥이 북서풍을 막아줘요. 겨울에. 그리고 수심이 깊어. 동해안이 그지? 그래서 인천보다 더 따뜻한 거고 춘천보다 더 따뜻한 거야. 춘천은 물도 없고 그지? 기후의 특징을 고려해서 만든 집이 있어요. 터도둠집하고 우대기라는 게 나오네요. 터도둠집.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침수 피해를 많이 입는 저지대지요. 저지대. 낮을 젖자지 고지대가 아니라 저지대예요. 여기는 홍수가 나면 집이 물에 잠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년에도 홍수 당했고 그 전년도에도 홍수 당했어. 집을 새로 질 일이 있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져야 되지? 높게 져야 되겠지, 그지? 높게 져요. 주변보다 집 터를 높게 하는 거예요. 집터를 높게 하는 거예요.
집을 높게 하는 게 아니라 집이, 만약에 집이 원래 이렇게 있었다. 집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옆에 강이 흘러가네, 강이. 강이 흘러가, 여기 강이 흘러가. 응? 홍수나무는 집이 이만큼 잠겨. 응? 딱 여기 많이 와봤자 요거 요 정도 잠겨.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가 흙을 싸, 축대를 싸, 축대를. 응? 돌하고 요 집터를 어떻게? 집터를 높게 해서 여기다가 집을 짓면 되지, 이렇게. 그럼 홍수 피해를 안 받죠? 그죠? 이렇게 집을 짓면 되겠지, 그지? 집터를 높게 만드는 게 집터를 높게 도둔다라는 단어를 쓰네요. 이렇게 집터를 높게 도두는 거를, 그죠? 터, 집터를 도둔 거죠? 그죠? 터, 도둠집이라고 그래요. 알겠느냐, 터, 도둠집. 눈 크게 뜨세요. 집이 물에 잠기는, 어때요, 여기? 이만큼 한거 같죠? 그죠? 이게 이렇게 터를 도둔 집이, 그지? 터 도둔 집. 그죠? 그지? 여기를 뭔가를 했지, 그지? 제대로 했네요. 그죠? 제대로 했죠? 이게 무슨 집이라고? 터 도둠집이에요. 이 집도 올렸어. 이 집도 올렸어. 이건 같은 거네요. 저 집이 유명하네. 이거 제대로 올렸네요. 그죠? 이 집은. 그죠? 그쵸? 올렸죠? 제대로? 이게, 그치? 이만큼 올린 거 아니야? 이건 담이고. 그죠? 터 도둠집을 봤어요. 우대기 볼게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 아까 겨울에 1월에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울릉도 아까 했어. 울릉도, 제주도, 동해안 지역 알았지? 1월 달에 이 강수량이 많다라는 건 겨울에 눈이 온다라는 거죠. 눈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안에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외벽인 우대기를 설치했대요.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집이 이렇게 있어. 집이 있어. 눈이 만약에 이만큼 온다라고 쳐봐. 이만큼. 응? 눈이 이렇게 와. 진짜 이렇게 와. 응. 그러면 여기까지 눈이 이렇게 맨 처음에 오다가 이렇게 눈이 쌓여서 여기까지 눈이 오겠지? 맞아? 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눈이. 그지? 지붕이 있어도 못 막아줄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라 그러면 문이 열리겠어? 안 열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요. 여기에다가 지붕부터, 살인문이든 뭐든 이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담을 만들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눈이 오면 어떻게 되지? 아니, 여기 집 안에서는 이쪽에서 여기로 걸어 다닐 수 있잖아. 눈이 안 오잖아. 그지? 맞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우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연탄불 갈러 갈 수도 있고, 그지? 누렁이, 그지? 밥도 줄수 있고,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그럼 겨울 끝날 때까지 저렇게 돼 있어요. 언제 눈 올지 모르니까.
울릉도에서는 눈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집 안에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눈이 여기까지 오면 힘들잖아요. 그죠? 외벽이에요, 외벽. 응? 외벽인 우대기를 설치했대요. 우대기 한번 봅시다. 저거 좀 찍어 놓을 걸 봤다. 어떤 사진이 멋졌죠? 이 집이 제일 많아. 이거 할까, 우리는? 마음에 들어요? 그죠? 터도둠집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대기. 우대기 설명하는 거 봤어요. 원장님이 그린 것처럼 그려져 있죠? 요 벽을 우대기라고 그래요. 이 집에서는 보면 이 볏짚으로 만든 이게 우대기 역할을 해요. 이렇게 내린 거야. 그럼 이 통로가 있어 없어? 그죠? 저게 우대기야. 여기도 우대기, 이것도 우대기야. 눈이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이게 실전인가? 안 와다. 그치? 눈이 와서 이게 좋은가? 그치? 요거 한 장하고 이거 좋죠? 응? 이 벽이야 이게, 그지? 이게 바로 뭐라고? 어디 있다고 이 집이? 울릉도예요. 울릉도는 일요일 달에 뭐가 많이 와요? 눈이 많이 와요. 오늘은 요것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별로다 이거. 뭘또 만드는 거다. 우리나라 땅의 모형 만들기. 도화지 지점부터 차륙, 고무차륙, 물감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 강, 평야, 바다를 입체적으로 나타낼 거예요. 잘 만들어 보세요.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에 대한 작은 책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와 뭐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을 작은 책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 국토 전시회를 열 거예요. 자연환경에 따른 체험학습 프로그램 만들기.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계절별, 지역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거래요. 뭐 요거는 네, 한번 읽어보시고.